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9년 10월 17일 오후 9시, 독일 샤이데그에 거주 중인 한 70대 남성이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부터 약 6시간 후인 새벽 3시 30분, 이 남성은 놀랍게도 국경을 지나 프랑스의 한 법원 앞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손발이 묶인 채 입에는 재갈을 물고 있었습니다. 부상이 있긴 했지만 뭐 다행히도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었죠. 얼마 후 프랑스 경찰은 납치를 사주한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을 체포합니다. 범인의 정체는 앙드레 반베르스키. 그는 과거 회계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71살의 프랑스 노인인데요. 도대체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965년 프랑스. 당시 청년이던 앙드레는 한 크레페 가게에서 다니엘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죠. 둘 사이에는 딸과 아들이 생겼고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8년 차가 되던 해, 다니엘은 당시 독일 영사관에서 의사로 일하던 독일인 디터 크롬바우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머지않은 남편 앙드레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해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앙드레는 다니엘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후 앙드레는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양육권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새아빠를 따라 독일로 이주했는데요. 이때 앙드레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2년 뒤에 아빠가 꼭 찾으러 올 거라는 당부였죠. 그렇게 아이들과 약속한 시간까지 불과 2개월이 남은 1982년 7월 10일, 앙드레는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전처,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서 걸려온 것인데요. 그런데 그녀는 흐느끼면서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 칼린카가 사망했다는 비보였죠. 당시 칼린카는 14살의 소녀로 운동을 좋아하는 활달한 아이였어요. 평소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하루아침에 사망했다는 소식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는데요.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 전날인 7월 9일, 칼린카는 태닝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정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는 더위를 먹은 듯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요. 저녁 9시, 칼링카가 두통을 호소하자 새아버지 디터는 이 철분 성분이 함유된 주사를 투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자정, 칼링카는 쉽게 잠에 들지 못하자 디터는 칼링카에게 수면제를 건넸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의 모습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칼링카를 발견하고 구급대에 신고 전화를 한 것은 역시 디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근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이미 아이는 사후 경직이 시작된 상태였는데, 디터는 CPR과 여러 가지 주사를 투여한 상황이었죠. 의사라면 사후 경직이 시작된 시신에는 그 어떠한 처치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사망 다음 날, 비보를 들은 친아버지 앙드레도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는 딸 칼링카가 그저 일사병으로 사망한 줄 알았는데, 근데 둘째 아들 니콜라가 전한 말은 좀 다릅니다. 그는 누나가 사망 전날, 저녁에도 평소와 똑같이 활발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앙드레는 딸의 죽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사건 발생 이틀 후, 칼링카의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서면으로 친모인 다니엘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는데, 앙드레는 사본을 꼭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그는 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과 함께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1982년 10월, 칼링카가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마침내 앙드레는 부검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수상한 부분이 많아도 너무나 많았는데요. 우선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예요. 칼링카가 저녁에 먹은 음식이 위장에서 기도를 역류하면서 벌어지는 사고였습니다.
앙드레가 알고 있었던 일사병과는 완전히 달랐고, 또 칼린카의 팔과 다리, 목에는 다수의 멍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아이의 오른팔에는 주사 자국도 발견되었고요. 근데 주사 자국은 전에 디터가 자신이 주사를 놓았다고 밝힌 바가 있었으니까 부검이들은 주사 자국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성 검사도 진행하지 않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생식기 주변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점인데요. 또 성기 내부에 하얀 물질이 남아 있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폭행의 흔적인지는 알수 없다고 하는데, 이상한 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부검서에는 새아버지 디터가 직접 부검에 참여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검사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본 앙드레는 딸의 죽음에 디터가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가 칼린카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을 가능성이죠. 앙드레는 그후 독일 수사관 측에 칼린카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경찰은 칼린카 사건에 딱히 타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이 디터가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부유한 의사였기에 그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처 다니엘 역시 앙드레의 의심은 단지 디터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의심하는 앙드레를 비난했죠. 앙드레는 칼린카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터가 칼린카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는 전단지를 제작하죠. 그리고 5,000장이 넘는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일로 앙드레는 벌금을 물게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칼린카가 사망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난 1985년. 그 사이 다니엘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디터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디터가 바람을 피운 것인데요. 놀라운 게 상대는 이웃집에 살던 16살 소녀였습니다. 둘은 이혼했고, 다니엘은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디터가 칼린카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죠. 이쯤 앙드레는 독일 검찰에 다시 한번 칼린카 사건의 재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독일 검찰은 칼린카의 재부검을 허락하죠. 그렇게 아이의 시신을 발굴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칼린카 시신에 생식기를 포함한 신장과 직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이에 앙드레는 누군가 일부러 칼린카의 장기를 빼돌려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앙드레의 생각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성폭행 유무를 판단할 주요 부위가 모두 사라진 상태니까요. 1987년, 디터는 칼린카 사망에 대해 끝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앙드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숨진 칼린카는 프랑스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죽음을 프랑스에서도 수사할 권리가 있었죠. 앙드레는 변호사를 선임해 딸의 죽음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측은 수차례 디터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디터는 모두 거부했고요. 1988년, 칼린카가 사망한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앙드레에게 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법의학자 3명이 조사한 결과 칼린카에게서는 타살의 흔적이 보인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인데요. 그들은 칼린카가 사망 당시 과도하게 주입된 철분제로 인해 호흡곤란과 쇼크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해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였죠. 근데 이들이 분석한 칼린카의 사망 시각은 저녁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9시쯤이었습니다. 근데 분명 디터는 본인이 자정쯤에 칼린카에게 수면제를 건넸다고 진술한 바가 있었죠. 그의 진술에서 모순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측은 칼린카가 주사를 맞은 시점과 사망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주사 직후에 의식불명에 빠져 구토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 하지만 디터는 이를 방치했고 다음 날이 돼서야 신고를 했던 거죠. 이 분석 결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법정은 디터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근데 독일 측에서 이미 칼링카 사건은 자연사로 종결이 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디터가 무죄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범죄자 인도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칼링카가 사망한 지약 14년이 흐른 1995년 3월 9일, 결국 프랑스에서는 칼링카 사망 사건에 대해 불출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결과, 그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내려졌는데요. 이는 비록 살인의 의도는 없더라도 이 부주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디터에게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앙드레는 늦게라도 디터가 프랑스로 송환되어서 죗값을 치르길 소망했죠.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프랑스 법무부는 디터에 대한 국제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프랑스가 독일 정부와 대립하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앙드레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한편, 1997년 3월, 디터가 자신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독일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이번에도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는데요. 디터는 소녀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소녀를 제외하고도 5명의 추가적인 피해자가 밝혀졌는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한 건의 성폭행만 인정받게 되었죠. 근데 디터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고대 로마에서는 침묵은 동의와 같다는 말이 있다. 소녀가 아무리 약물에 취해서도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동의한 거나 다름없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이후 재판에서 디터는 고작 2년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디터의 형량에 반발했죠. 독일 전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의사면허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독일 법원은 이 디터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면서 여론을 잠재웠는데, 그러나 디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 만들어둔 면허증 사본을 이용해서 독일에서 계속해서 의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각은 무려 10년이 지난 2007년에야 밝혀지게 되었고, 그는 공문서 위조 혐의, 추가로 두 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데 이두 건의 사건과 칼링카 사건에는 공통점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철분주사. 이두 피해자 모두 디터가 권유한 철분주사를 맞은 후 몸에 마비가 왔고,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죠. 디터는 해당 사건들로 징역 2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년이 아니고 28개월이요. 근데 그마저도 고작 11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요. 앙드레는 디터의 이런 소식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딸이 사망한 지 25년이 지난 그는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디터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심지어 디터가 이사를 갈 때마다 그집 주소를 알아내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고요. 칼링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2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앙드레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년뿐. 앙드레는 프랑스 정부가 디터를 데려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독일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 씁쓸하죠. 그는 2009년 9월 직접 디터를 납치해 프랑스로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앙드레는 먼저 프랑스, 독일과 가까운 국경 지역 오스트리아 브리겐츠로 향했고, 그곳에서 카페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도와 대신 디터를 납치해줄 사람을 찾아다녔죠. 2009년 10월 9일, 앙드레의 사연을 들은 한 남성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그는 안톤 크라츠니키. 그 역시 두 딸을 지닌 아빠였습니다. 그는 앙드레에게 깊은 공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죠. 앙드레는 디터를 납치해주는 조건으로 안톤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제시했지만, 안톤은 거부하면서 대신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러시아 조폭 두 명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동해서 독일 디터의 거처로 향했죠. 2009년 10월 17일 저녁 9시. 일당은 디터의 집에 미리 잠복해 있다가, 잠시 후, 디터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디터를 덮쳐 제압했습니다. 이후 일당은 추격을 피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그리고 스위스를 거쳐 마침내 프랑스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하죠.
이후 그들은 프랑스의 한 법원 근처에서 디터를 묶어두었고 경찰에 익명의 신고 전화를 걸며 범죄자가 있으니 데려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디터는 프랑스 경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수를 하는데요. 안톤이 앙드레의 이름이 적힌 전화 청구서를 흘리게 돼요. 결국 디터의 집 근처에서 전화 청구서가 발견되면서 앙드레는 납치 사주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른 안톤 또한 체포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덧붙여서 자신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는 디터의 심판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법원은 마침내 디터를 칼링카 살인 혐의로 기소해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앙드레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모든 시민들은 진짜 분노를 했는데요. 정의로운 아버지를 처벌해서는 안 되며 디터에게는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시위가 이어졌어요. 독일은 디터를 자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프랑스는 이를 거부합니다. 2011년 10월 22일 칼링카가 사망한 지 29년째가 되던 해 마침내 디터는 칼링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형을 선고받았죠. 드디어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인데요. 근데 2020년 2월 디터는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되었고 그해 9월 12일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디터의 성폭행에 대한 제보는 이후로도 이어져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16명에 이릅니다. 앙드레는 납치를 사주한 혐의로 집행유예, 안톤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톤은 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앙드레를 도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앙드레 또한 자신이 마지막 싸움을 하늘에 있는 딸에게 바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 스토리 같죠?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살인자를 처벌하기 위해 27년간 고군분투한 아버지. 혼자 고생했을 앙드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라 느꼈습니다. 이상 앙드레 반베르스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